뻥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전 이제 시드니에 갑니다. 시드니. 나 이제 가. 그러니까. 나 얼마나 있다 올 것 같아? 매일 생존 신고해. 나 얼마나 있다 올 것 같아? 한 달 있다 오겠지. 왜 한 달이야? 더 오래 있을 것 같진 않아? 그래, 그럼 세 달 있다 오던지. 세 달보다 더 오래 있다 쓸 수도 있잖아. 세 달 있다 더 오래 있다 오던지. 어떡하죠? 무서움은 일주일이건 3일이건 있다 올라고요. 어쭝쭝쭝 아 집 나가니까 고생이야 개고생이야 집에 갈래요 빨리 가야지 한국 가서 등 따시게 집에서 전기장판 뒤지면서 오타쿠 해야지 하겠죠. 하늘을 위로하고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길입니다. 왜 이렇게 초췌하냐고요? 원래 공항 가기 전에는 라이트하게 화장하고 라이트하게 해야 해요. 사실은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늘로 올라갈 거예요. 오늘따라 날씨가 좋군요. 서울이 자랑하는 것 같아요. 야 호주 말고 나도 하늘 예뻐 하고서. 하지만 조금 나중에 보자고. 진짜로 가? 정말 가? 가서 얼마나 있어? 모르겠어. 나 맞아 나도 모르겠어. 가방이 꽤 무거워요. 21kg였나? 그래서 뺄까 뭘 빼야 될까 하는데 정작 빼려고 하니까 뺄 건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.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최소한 20kg에서 30kg가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. 지금은 동생이 끌어주지만 도착하면 그냥 제가 알아서 드립다 끌어야 돼요. 먹어! 자, 시드니 가기 전에 동생이 사주는 마지막 식사예요. 무려 저는 한 푼도 안 냈답니다. 역시 출국 전엔 라면이죠. 안녕. 이렇게 허접 쓰레기같이 나오지? 안녕. 그냥 내 얼굴이 문제였구나. 자, 호주 강 발음 알아듣는 특가. 아니야 알았어. 그거 아세요? 호주에서는 그레이가 굿데이래요. 어떡하지? 심금치 이제 해낼 수 있을까? 어떡해 무서워. 이걸 통과하면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혼자서 걸어가야만 해요. 무서워. 이제까지 해외에 갈 때는 설레는 거 말고 겁나는 게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롤러코스터 타려고 위로 올라간 느낌이에요. 되게 긴장돼요. 너무 무서워요. 집에 있고 싶어요. 하지만 기대해봐야죠. 애써서. 그래요. 나 홀로 여행이 시작됐어요. 과연 제가 그렇게 무겁게 들고 온 가방 중에 어떤 게 쓸모가 있고 어떤 게 쓸모가 없을까요? 그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인데 건강하게 안전하게 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